궁금한 것만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 특유의 터프하고 시원한 사운드를 갖춘 깁슨의 기타들.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타 브랜드이지만 비싼 기타 브랜드라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깁슨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라인업을 발표하며 다양한 가격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깁슨의 저가형 모델들은 저렴한 만큼 사운드나 디자인에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2019년 깁슨은 다시 한번 기타 라인업을 정리하며 큰 도약의 발판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만나볼 깁슨의 모던 컬렉션 기타들은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있는 모델들로서 평소 깁슨의 사운드를 위시하던 입문자들도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모델들을 모아봤습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깁슨의 후끈하고 힘있는 사운드, DNA는 그대로 갖추고 있는 초가성비 레스폴 모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P90, 레스폴 스페셜 트리뷰트 험버커, 레스폴 트리뷰트 은총 씨의 연주를 통해 깁슨의 모던 컬렉션의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이 깁슨 그래서 이 저가형 모델 이전에 제가 이제 기억하는 이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레스폴 스튜디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론 스튜디오 라인은 계속해서 나왔지만 뭐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어요. BFG라든지 저는 그게 기억나네요. 뭐 물론 뭐 저 2000년대 모델은 아니지만 나이트호크 기억나시는 그 나이트호크 알면 아재예요. 네, 그 근데 나이트호크가 또 똑같았던 네. 것 같아요. 그 당시 때 되게 뭐야 이게 이랬는데 근데 은근히 많이 썼습니다. 그쵸? 외국 뮤지션도 그쵸? 많이 썼어요. 왜냐하면 디자인도 멋있으니까. 네. 그리고 일단 소리가 굉장히 락킹하고 시원시원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BFG 같은 경우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샌딩을 안 한 탑이 올라간 듯한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마치 그죠? 이렇게 판 듯한 이 갈비뼈가 드러난 듯한 느낌의 레스폴도 출시가 되어 있었었고 이 뭐 다양한 라인의 저가형 그러니까 저가형이라기보다는 엔트리급 깁슨 레스폴 모델들이 출시가 됐었어요. 하지만 맞아요. 이 이전에 이제 90년대 말이나 이 2000년대 초반의 레스폴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저가형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많이 비쌌고요. 그리고 실제로 뮤지션들 되게 많이 썼어요. 많이 쓰죠. 네. 그리고 이 이후에 나왔던 저가형 모델들은 뭔가 이제 살짝 아니 이걸 깁슨이라고 해야 돼라고 할 정도로 약간 서자 같은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 강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지금 2019년 이후에 이 모던 컬렉션 라인에서 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 레스폴들이 출시가 됩니다. 이제 플랫탑이 적용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이제 바인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빼면서 이 깁슨의 후끈한 사운드 사람들이 깁슨에 바라고 있는 사운드들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외관에서 약간 덜어낸 듯한 느낌의 이제 기타들을 출시를 하면서 이 사운드로만 평가를 해달라 약간 이런 느낌을 가지고 출시가 된 라인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만원 초중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는 모델들로 오늘 세 개를 다뤄봤습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변화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가성비, 초가성비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일반적으로 이제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아, 그럼요. 그래도 이제 깁슨에서 100만원대 초중반의 가격으로 이런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 깁슨의 전통적인 사운드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는 참 연주자들한테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P90 사운드 여러분들 뭐 P90 사운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도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 맞아요. 이때까지 깁슨이 이상하게 갔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이번에 나온 모델들은 좀 새롭게 좀 색안경을 좀 빼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과는 좀 다르게 확실히 좀 색깔을 지키려는 것들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뭐 깁슨답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그래서 요것도 한번 뭐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그런 것도 있어요. 이 깁슨에서 이 단일 컬러적인 그러니까 스트랫에 쓰는 페인팅이 약간 좀 뭔가 그 깁슨 커스텀의 이제 알파인 화이트라던가 이제 블랙 뷰티에서만 좀 보여주고 나머지 웬만하면 스탠다드 라인도 그쵸. 보면 좀 사실 흔하지 않죠. 네네. 흔하지 않은데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새롭게 좀 매력을 좀 발산할 수 있는 또 이 새 라인업에 좀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려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세션 분들 왜 세션 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깁슨으로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간혹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연주자들이 부담 없이 이 모던 컬렉션의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이런 트리뷰트 시리즈를 구입을 하셔서 녹음을 할 때 사용을 하시면 충분히 깁슨의 매력을 앨범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몇 곡을 녹음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라인이나 커스텀 라인을 구입을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 형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깁슨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가 마음에 들어하는 히스토릭이라든가 우리는 히스토릭이지. 우리는 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저도 보니까 깁슨을 굉장히 좀 힘들어하거나 아니면은 싫어하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분들이 싫어하는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너무나 환영하는데 근데 그분들도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거 녹음할 때는 깁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이거 스트랫은 흉내 내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울며 겨자 겨자 먹기로. 먹기로 구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형님이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게 그런 분들한테 좀 맞습니다. 어떨까라는 생각 저도 좀 해봅니다. 맞습니다. 왜냐면 가리고 들으면 이 깁슨 특유의 사운드는 분명 살아있거든요. 무대에서 사용을 할때 디자인적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레코딩을 할때 깁슨의 사운드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 2시간에 걸쳐서 이 깁슨 새로운 라인업들을 한번 만나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브랜드의 다른 멋진 기타들을 만나볼 것을 약속을 네.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보첩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